예, 안녕하세요. 3월 13일입니다. 오늘 또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아주 정말 세월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더니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특히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일본에 있었던 지진 그리고 쓰나미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는 일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그 지금 일본에서 사람들이 SOS 구해달라고 하는 그 사진 하나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써 있는 것이 모포 1,000매, 이쪽에는 아마 음료수 물을 보내달라고 1,000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물론 저들을 위해서 이러한 생활에 지금 필요한 모포라든지 물을 전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들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가운데 이 SOS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 자, 지금 그 애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고통, 어려움. 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 또 이것을 보시는 또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구원해달라고 SOS를 요청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 우리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 보면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버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또 우리 자신을 구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SOS를 요청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아니면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지와 저주는 왜 생겼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우리들의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죄,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그러한 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왜?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권한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죄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을 옳다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이 쓰나미와 같은 또 여러분들 불 성경에서는 이제 불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퍼붓습니다. 이 지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의 완악함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심판들을 보고 있는 것.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심판이 다 아니지만은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물로 인하여서 심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SOS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당하여 마땅히 멸망당할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제발 저희들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죄를, 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외치게 될 때, 이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4장, 요한복음 3장, 욥기 42장,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에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부터 다 멸망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인류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형상을, 아니 그 본체를 가지신 분이신데 육신의 옷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라, 예,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전도 요한도, 침례 요한도 마지막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냐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떻다고요? 아들을 순종치 않냐는 자, 아들을 인정치 않은 자, 아들을 거부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쓰나미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 토네이로, 불. 하나님의 진노는 그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것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쓰나미를 보고만, 그 보기만 해도, 아니, 저는 정말 이 개천에 흐르는 그런 물, 지금 며칠 사이에 물이 불어서 굉장한 속도로 휘 몰아치는 그러한 물결을 보면서, 와, 무섭다. 정말 저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 영생은 그 심판을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 이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에는 반드시 두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잘못 살아온 것들을, 잘못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러한 나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또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섬겨서 그 왕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그를 붙잡는, 그를 신뢰하는, 그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그 예수를 붙잡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쓰나미가 확 몰려올 때,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쓰나미에, 그큰 물결에, 그냥 쓸려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땅을 가리시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시어서 내 바로 앞에서 땅을 가르셔서 그 몰려오는 모든 물들을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게 하는,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땅을 가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마음을, 육체를 찢으신 것이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모든 쓰나미, 모든 물들이 갑자기 크게 몰려오는 것들이 그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 분노의 잔을 들이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없는 것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온몸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을 우리들의 왕으로 세우는 자, 그 아들을 우리들의 선지자로, 그 아들을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 이 삶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시는, 변화시켜주시는, 날마다 날마다 성장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손길을 경험한다면 정말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이 없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은데, 난 구원받았다고 믿었는데,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러한 도움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하여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내가 그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육체적인 심판을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드릴 수 있겠는가? 1차적인 죽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들은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즐겁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영생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